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포커스 윤지연입니다. 국내 최초 국민과 소통하는 국방 전문 채널로 출발한 국방TV가 개국 13주년을 맞았습니다. 우리는 왜 국방TV를 봐야 하고 국방TV는 앞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줄까요? 지금부터 함께 논의해보겠습니다. 함께 분들 소개해드리죠. 이규정 경기대학교 미디어 영상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오늘은 국방TV 대표 프로그램들의 제작진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국방TV 개국 특집으로 대토론회를 준비한 만큼 아주 특별한 분들도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방청객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대담에 앞서 시청자들의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먼저 준비한 VCR 함께 보시죠. 제가 즐겨보고 있는 프로그램은 행군기입니다. 저는 행군기를 즐겨보고 있고요. 저는 행군기라는 프로그램 즐겨보고 있습니다. 공감이 되는 부분이 많아서 좋고 군인들의 사소한 고민거리가 무엇인지 알 수 있어서 고민을 조금 공감해주고 싶어서 시청하게 됐습니다. 제가 가장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프로그램은 본게임이라는 프로그램인데 본게임 좋아하고요. 무기들을 배워가는 게 너무 신나고 재미있어서 좋아하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즐겨 듣는 것은 북한은 지금하고 도큐멘터리 전쟁사를 즐겨보고 있고요. 무거운 얘기를 재밌게 풀어나가는 게 아무래도 큰 매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돌아가는 어떤 남북 관계라든지 저는 북한은 지금이란 국방 뉴스 즐겨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군인이다 보니까 북한은 지금이란 프로가 가장 관심이 가는 것 같습니다. VCR을 보니 본게임, 행군기 등이 많이 언급이 됩니다. 아마 국방TV를 대표하는 프로그램인 만큼 시청자들의 마음도 사로잡은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유 작가님. 네. 긴장되십니까? 아, 네. 저도 이런 프로그램에서 네, 편안한 마음으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 프로그램을 좀 소개해 주시고요. 네. 중요한 거는 왜 우리는 이 프로그램을 봐야 될까요? 저는 이 프로그램을 왜 봐야 되는가라는 질문은 정말 저희 프로그램에 있어서 어떤 정체성을 갖느냐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저희 본게임은 이제 세계의 어떤 전략 무기나 군사 체계에 관한 이제 정보를 전달하는 어떤 채널에서도 또 어떤 프로그램에서도 만날 수 없는 예. 정체성이 아주 선명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얼마 전에는 저희가 제주 국제관함식에 초대가 돼서 예. 대한민국 세 번째 이지스함인 그 서해 류성룡함에서 또 녹화도 진행을 했었어요. 예. 그래서 이러한 뭐 이렇게 성과들을 보면서 아 그래도 우리 프로그램이 조금 어떤 선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잘 잘하고 네.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본 게임을 봐야 될 이유를 너무 조목조목 또 네, 필요성을 네.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범방아님 또 네. 어깨가 네. 좀 무거우시죠? 네, 아, 편안하게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행군기를 만 3년째 지금 진행하고 진행해서 이제 보조를 담당하고 있는 양병열 법무관입니다. 네. 지금 저희 행군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이희찬 PD하고 이경훈 작가를 주축으로 해서 장병 인권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토론하는 예.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쉽게 설명을 드리면 어떤 장병들의 평소 느끼는 어떤 사례들을 접수를 받고요. 그 사례를 통해서 이게 인권 침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만약에 침해가 된다면 어떻게 구제가 될 수 있고 예. 어떤 관련 법적인 조치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인권 침해 부분을 떠나서 더해서 과연 어떤 방법으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해결책, 바람직한 해결책이 있는지 부분까지 논의를 하면서 네. 장병들에게 좀 손쉽게 이 부분에 대한 인권 침해 부분이 어떤 부분은 인권 침해고 어떤 부분은 아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좀 알려주고자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이 이제 이렇게 좀 쭉 유지되고 있기도 하지만 네. 좀 이렇게 좀 오래된 걸 따져봤을 때는 반드시 봐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장기간 이어온 이유 중에 하나가 뭐 국방TV뿐만 아니라 실제 다른 지상파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도 장병의 어떤 인권을 다루는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 이 부분이 좀 저희가 계속 유지가 돼야 되고 장병들이 좀 적극적으로 또는 장병들이 아닌 일반 분들도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되는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네. 벌써 어엿한 방송 3년차 베테랑 아, 네. 되셨습니다. 아닙니다. 네. 그리고 행군기를 봐야 된 이유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인권 문제, 특히 군 인권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이 가고 있는데 네. 근데 이제 법무관님은 군인들 사이에서는 정말 인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용사 셀럽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아, 좀 저하고는 그 무관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이제 저희가 평상시 하는 얼굴과 이제 복장하고 이제 네. 여기 나왔을 때 복장과 얼굴이 다르다 보니까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아, 네, 그래서 네. 뭐 제가 그렇게 유명해진 것처럼 처음에는 생각을 하고 조금 의식을 했었는데 유명하십니다. 요즘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편하게 다니고 있어요. 평상시에도. 아, 네, 계속해서 이제 행군기 더 많은 발전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네. 앞서 언급한 프로그램 외에도요. 국방TV의 정체성을 잘 드러내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바로 주간클릭 북한은 지금과 국방뉴스입니다. 김희영 아나운서님하고요. 강경희 상사님 지금 두 분이 진행자를 활약하고 계시고요. 지금 제 옆에 계십니다. 네, 프로그램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주간클릭 북한은 지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북한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은 좀 가깝죠. 먼 나라이고 또 어떻게 말하면 우리 한민족이고 그렇잖아요. 네. 그거를 어떻게 생각했을 때 그 내용을 담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그전에는 뭐 핵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조금은 좀 도발 때문에 좀 긴장하는 그런 북한을 좀 보여줬다면 2018년을 돌아볼 때 정말 우리의 그 남북관계는 많이 변해 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 평양을 거쳐서 그 우리 판문점에서 이렇게 걸어 나오는 모습을 봤을 때 이거 드라마야 팩트야 뭐야 그렇게 깜짝 놀랐던 네. 게 엊그제 같은데 네. 벌써 이제는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고 네. 그리고 또 북미 협상이 일어나는 이런 모든 과정들을 가까이 알면서 대화를 통해서 예. 북한을 짚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최근 남북관계가 급진전하면서 프로그램 시청률이 제가 오르고 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아, 저한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네. 전 일로 가는 거 아니고? 아니, 아무튼 그 네. 시청률 오르는 거에 숨은 노력에 우리 김영 아나운서 네, 계시기 때문에 아닐까 싶고요. 또 네. 굉장히 멋진 모습을 늘 보여주고 계십니다. 다 차려놨습니다. 사람 다르게 네. 한다는 그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국내 유일의 국방안보 채널 국방TV에서 국방뉴스를 진행하고 있는 강경일 상사입니다. 네, 네. 오, 역시 위원이네요. 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군복을 입고 현역이 유일하게 진행하고 있는 저희 국방뉴스는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정오 12시에 국방부와 합참, 육해공 해병대 각 군의 소식을 발빠르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국방뉴스의 변화를 잠깐 말씀드려보면요. 작년에 2017년 4월 3일 날 뉴스 시간을 정오 12시로 변경했습니다. 네. 그 이유는 장병의 가시청 범위가 12시로 조정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과 훨씬 더 발빠른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간을 예. 옮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 뉴스가 최근에 좀 더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현장 생중계 그리고 속보 뉴스 체계를 강화를 하고 있으면서 좀 더 발전된 뉴스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정말 네. 짜임새 있는 구성이고 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국민과 군을 연결해주는 소통 역할을 정말 제대로 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다양한 포맷과 아이템으로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교수님, 어떠십니까? 지금 소개된 프로그램들 굉장히 예. 뭐 포맷도 중요하고 아이템도 중요하지만 또 맡고 계신 분들의 노력, 성의 이런 게 보이지 않습니까? 예, 예, 교수님 생각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여기 국방TV를 이제 자문도 하고 평가하는 지가 한 10년 됐습니다. 아, 예. 그런데 지금 한마디로 말해서 장족의 발전을 했다. 뭐 네.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미디어학자 니스에는 그 공공 서비스 또 공익 목적을 하는 방송은 이제 특수 목적 방송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 방송은 어떤 차별성 그리고 보편적 접근성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네.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국방TV가 어떤 다른 지상파라든가 아니면 공적인 종편에 비해서 굉장히 차별적인 어떤 방송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 많은 시청자들을 위해서 또 국민들을 위해서 좀 보편적인 어떤 그런 서비스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 예. 단지 이제 좀 아쉬운 게 있다면 뭐 차후 이제 또 얘기를 하겠지만 사실 굉장히 적은 인력과 예산을 가지고 사실 네. 제작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2% 정도 부족한 어떤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네. 예. 언급된 프로그램들의 특징을 보니까요. 최신 트렌드를 적극 반영해서 젊은 시청자들을 공략하는 노력이 정말 돋보입니다. 그래서일까요?
국방TV가 더욱더 젊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은 국방TV라는 채널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 의견 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사실은 요즘 이제 젊은 층들이 어디 유튜브라든가 아니면 스마트 뭐 폰이라든가 이런 다른 어떤 플랫폼을 이제 사용하잖아요. 예. 거의 한 60% 이상이 그렇다고 이제 10대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모든 방송사에서 이 젊은 층을 어떻게 하면 유인할까 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엔 이제 국방TV 같은 경우는 지금 국방의 의무를 사실은 담당하고 있는 주체들 네. 예, 또 향후 또 우리나라를 짊어질 어떤 젊은 층들 이런 층들에게 어떤 국가의 어떤 안보라든가 아니면 중요한 어떤 그 이슈 문제 이런 의제들을 이제 던져주는 거거든요. 네. 또 그렇게 알아야지 또 향후 그렇죠. 국가에 대해서 자부심 이런 걸 갖게 되는데 지금 이제 국방TV에서 만드는 프로그램이 아주 대표 프로그램 보면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좀 접근을 잘하고 있다.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교수님께서 또 우리가 안고 있는 현안 또 뭐 제약점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젊은 층을 공략해서 국방TV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매진해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국방TV 대표 프로그램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작가님. 본게임 정말 인기 프로그램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 프로그램을 만들 때 가장 고민했던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차별화하기 위해서 무엇을 또 생각하셨습니까? 우선 저희 이제 캐치프레이즈가 끝장 토크쇼라고 이렇게 앞에 붙어 있어요. 근데 네. 이 끝장에 이제 무게를 두었던 이유는 그 끝장은 대결에서 어떻게 끝을 보겠다는 뜻이 아니고 그 속 시원한 끝을 보는 정보를 주겠다 예. 이런 의미를 좀 두었고요. 그 사실 이제 무기라는 이 어감이 주는 게 굉장히 딱딱하고 뭔가 단단하고 거친 알맹이에요. 예. 그렇다라면은 이것을 어떻게 말랑말랑하게 해서 시청자 입에 쏙 넣어주느냐가 가장 큰 이제 저희가 생각해야 될 숙제라고 생각을 했고 네.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생각했던 부분이고 지금도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부분은 단순한 무기의 이야기가 아니라 무기에 얽힌 흥미로운 인물, 그다음에 어떤 흥미로운 전투, 그러니까 생생함을 더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예. 그렇게 이제 식감을 조금 조절을 했다면 다음은 맛인데 네. 그렇다면 감칠맛을 어떻게 넣느냐. 네, 중요하죠. 네. 네, 저희 이제 MSG라고 해가지고 저희 출연자분들이 그 감칠맛의 역할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네. M에 이제 밀리터리를 맡고 계신 우리 유용원 기자님 계시고 S는 사이언스를 담당하고 계시는 그 원종우 예. 선생님 계시고 또 G는 게임캐스터로 너무 이제 지금도 크게 활약을 하고 있는 전용준 MC가 이렇게 세 분이서 MSG 감칠맛을 넣는 역할을 아주 충분히 잘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꾸준하게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을 하면서 항상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하면 이 정보를 물론 밀리터리 마니아들의 지적인 수준도 충족을 해야겠지만 일반인들이 저희 프로그램을 접근하는 데 진입장벽을 좀 낮추느냐 예. 여기에 굉장히 항상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본방야사라고 해서 좀 일반인들도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는 코너가 하나 배치가 돼 있어요. 예. 좀 야사 같은 들으면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 라고 할 법한 이야기들을 좀 작가들이 열심히 발굴을 해서 전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본 게임 보면 이렇게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그 출연하시는 분들이 정말 전문성이 잘 드러납니다. 네. 최대한 이제 또 저희 그 유 기자님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군사 전문 쪽으로 이렇게 통달하고 계시고 예. 그런 무게감을 이렇게 딱 갖춰 계시고 또 원종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전달력이 워낙에 뛰어나시기 때문에 보드마크 하나만 있으면 아무리 네. 어려운 과학 지식도 이제 초등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예. 풀어주시는 그런 매력을 예. 갖고 계세요. 네. 네, 계속해서 무기 체계와 역사 또 흥미있고 재미있게 좀 다뤄주시고요. 법무관님 네. 혹시 행군기만 관심 가지시고 본 게임을 안 보시는 거 아니십니까? 보셨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야 되는 거죠. 네. 네. 보셨다면 저 삐질 것 같은데. 솔직히 이제 관심이 있긴 했었는데 그걸 네. 좀 주시해서 보지는 못했었습니다. 네.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목요일날 방송하지 않습니까? 아, 방송 유튜브로 검색이 됩니다, 저희. 아, 그렇습니까? 한 번도 안 보셨습니까? 목요일날 저희 행군기 녹화가 자리 있어서. 자리 바꿔주십시오.
이건 핑계가 안 되겠지만 네. 행군기 녹화 때문에 좀 이래저래 보지는 좀 못했고요. 네. 특히 이제 저희가 국방TV를 좀 자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유튜브라든지 그런 걸 보게 됐다고 저 방금 이제 알게 됐었는데 아, 예. 앞으로는 좀 찾아서 저희, 보겠습니다. 예, 마니아 분들은 기다려서 보시면 시대 변화에 맞춰서요. 최신 트렌드를 끊임없이 반영하면서 채널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것이 국방TV의 지향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런 점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예. 예, 우리 제작진들이 좀 더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그 본게임이라든가 행군기 같은 경우 보면 지금 사실은 국방TV 어떻게 보면 대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새 소위 말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느 회사에서 어느 방송사에서 만든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옛날처럼 어느 방송에서 뭘 한다 이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그래서 그 킬러 콘텐츠를 한 두세 개 이렇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예. 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제가 보기에는 본게임하고 행군기 또 도큐멘터리 전쟁사 정도가 네. 국방TV 어떤 대표 킬러 콘텐츠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 규모 면에서도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요즘에 워낙 많은 프로그램들이 나오다 보니까 좀 예. 디테일한 부분에까지도 사실은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예를 네네. 들어서 자막 하나 넣는 거 아니면 지금 트렌드에 시청자들이 지금 화두가 되는 게 뭐냐. 예. 예를 들어서 뭐 항공모함 문제가 뭐 터졌다. 아, 아니면 뭐 잠수함 문제가 지금 막 그러면 바로 그 시간에 그걸 틀어야 되거든요. 사실 그래야지 예. 시청자들이 그걸 보고 하는데 지금 본게임이나 뭐 이런 다른 저기 도큐멘터리 전쟁사 이런 데서 잘 이렇게 따라가고는 있지만 그 시청자들의 어떤 니즈가 이게 젊은 타겟층으로 한다지만 또 다른 50대, 60대도 그 매니아층들이 있거든요, 사실은. 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본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는 사실은 그 플랫폼마다 아니면 의견 내는 데마다 다를 수 있기 예, 때문에 예. 그런 정보까지 다 적어야 되고 제가 그 본게임 보니까 조금 아, 디테일한 부분만 좀 잡아내면 훨씬 더 좋은 프로그램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뭐 하다못해 저분이 누군가 하는데 MC나 뭐 아니면 거기 그 자막이 안 나오다 보니까 그런 것도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시청자 입장에서. 네. 예, 그리고 아, 저런 걸 실질적으로 뭐 조그만 어떤 모형이라든가 이런 걸로도 직접 한번 소품을 갖다가 확인시켜준다든가 그러면 더 거기 몰입도도 높여주고 예. 저희가 뭐 이제 교보제를 이제 준비를 많이 하긴 하는데 예. 이제 매번 할 수는 없고 그렇죠. 사실 예. 예. 준비는 이제 할 수 있으면 가능하면 이제 모형을 준비해서 사실 진행을 네. 하고 뭐 비교도 하고 하기는 하고는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포맷도 지금 사실은 이제 썰전하고 비슷하지 않느냐는데 사실 사람들이 보면 딱 그런 생각을 들거든요. 네네. 그래서 포맷도 좀 계속적으로 트렌드에 맞게 좀 바꿔 나가야지 네, 이걸 갖다 계속 뭐 1년 2년 계속 할 수 없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해주면 최고의 프로그램이 될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네. 예. 정말 디테일에 좀 더 강하게 네네. 그리고 시청자들의 눈높이를 맞춰주는 노력이 필요할 네네.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행복한 주말 저녁에 방영되는 국방TV 대표 프로그램입니다. 리얼톡 행복한 군대 이야기, 행군기에 대해서 좀 더 얘기 나눠보겠는데요. 우선 교수님, 네. 이제 행군기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제가 네. 보니까. 네. 근데 이제 연예인도 출연하고요. 또 이제 현역 장병이 함께 출연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프로그램 정말 어떻게 보고 계신지 솔직한 그 네. 아니, 느낌을 좀 주시면 저는, 어떨까 싶은데. 이 행군기 같은 프로그램을 여기서 이게 해낸다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뭐냐면 일단 거기 출연자들 구성도 참 재미있고 다양한데 네. 여기에 소위 말해서 그 군인 그 인권 문제를 다루잖아요.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죠. 굉장히 무거운 주제거든요. 네, 예민하기도 하고 예민하기도 하고 그런데 굉장히 그거를 재미있고 또 정확하게 또 터치를 하는 부분들. 그리고 또 이게 사실 타겟 오디언스는 그 장병들 대상으로 하지만 사실 일반인들도 보면 굉장히 유익한 그런 정보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도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것도 인권 침해가 될 수 있구나. 뭐 이런 것들도 알게 됐고.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 또 이제 그 깊게 들어가서 보면 좀 아쉬운 점도 좀 있거든요. 네, 말씀해 주세요. 예. 그 보면 아주 진짜 재미있고 또 뭐 이 다양한 연예인이라든가 이게 멘트라든가 이런 것도 참 이렇게 잘 하는데 때로는 약간 그 모르겠어요. 저희가 이제 50대, 60대 이렇게 지나가서 몰라서 잘 모르는 어떤 그런 용어를 막 이렇게 예. 저희 사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에서
구성이랄까 이런 게 약간은 좀 정제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물론 굉장히 재미있게 거기 보면 뭐 예를 들어서 그 군사 저기 장병들이 어떤 그 인권 문제를 제시할 때 보면 영상이라든가 아니면 뭐 사진이라든가 아니면 다양한 거를 아주 정말 그 아이디어가 톡톡 튀게끔 그걸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거기에 또 뭐 서치맨도 나오고 그래서 아 굉장히 아주 그 활력 있게 프로그램 잘 만든다 그랬지만 네. 또 한편으로는 이게 인권 문제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그럴 때는 또 아, 정말 정확하게 또 예. 무게감 있게 예. 이렇게 다뤘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네. 여기 양 본부관 나오셨지만 아주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에서 앞으로 이거는 아주 장수 프로그램 되지 않을까 네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또 행군기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을 보면은 연예인들 출연하고 현역 장병 출연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처음에 만들어질 때 어려움도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예. 행군기라는 부분이 어찌 보면 정말 간단한 의도부터 좀 약간 조그만 의도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네. 원래 이제 국방부 인권 담당관실에서 장병 인권 교육용 동영상을 만들겠다는 이제 취지에서 이제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어찌 보면 단편적으로 한 20편 정도 만들 정도의 내용에 불과했었던 거를 국방 홍보원 쪽에서 협업을 하자는 내용으로 예. 이야기가 들어왔게 됐고 장기적인 프로그램을 이렇게 꾸준히 지원을 하게 됐었습니다. 취지는 이제 장병 인권 교육을 위한 취지이기 때문에 장병들 실제 인터뷰를 하고 네. 장병들이 사소하든 중요하든 그 정도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네. 장병들이 직접 의견을 듣고 그게 인권 침해되는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줘야 되는지 네. 함께 논의하는 형태로 지금 이제 약간 좀 실제 말하면 그 우리 지상파에서 안녕하세요라는 프로그램 네네. 말씀하시지 예, 않습니까? 예. 그 형태로 지금 진행을 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조금 아쉬운 부분은요. 저희가 이제 계속 한 3년 정도 진행을 하다가 보면 일단 안녕하세요 같은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직접 나와서 출연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피드백이 됩니다. 근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피드백이 좀 어려운 부분 그런 게 대해서 좀 고민을 하게 됐고요. 좀 더 이제 가장 전체적으로 3년 동안 진행하면서 작가님들이나 피디님들이 가장 크게 고민했던 게 군 부대 쪽에서 좀 협조를 좀 많이 해주시길 어려워하십니다. 네. 실제 촬영을 가서 장병 인터뷰를 딴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가게 되면 이 장병들이 어떤 말을 할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맞아요. 되기 때문에 이제 이게 방송에 나가면 부대 입장에서는 조금 걱정이 될 수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인터뷰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고사하기도 하고 네. 또 직접적으로 이제 패널이라든지 그런 걸 참여를 요청했을 때도 조금 많이 망설이는 게 조금 저희가 지금도 겪고 있는 어려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소통과 공감. 이거는 국방TV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방송사의 화두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국방TV가 가지고 있는 제약점이 있습니다. 이제 장병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교수님. 예. 우리가 그래도 또 해결을 자꾸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국방TV만이 가질 수 있는 색다른 소통법. 어떤 거를 좀 더 조언해 주시겠습니까? 사실 뭐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네. 근데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뭐 지상파라든가 그 방송사 프로그램들 보면. 네. 군인을 소위 말해서 우리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이 거의 다 성공을 했거든요. 네. 예를 들면 뭐 우정의 무대라든가 진짜 사나이 다 예. 굉장한 그 폭발력을 가졌었거든요. 그런데 네. 사실은 국방TV가 가장 어려운 문제가 실질적으로 장병들을 촬영하려면 저기 뭐 전방까지 가야 되고 멀리가 있어요. 네. 예산도 적고 인력도 네. 좋은데 이제 그런 문제까지 또 해결해야 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좀 더 들어가 보면 그 어머니, 그러니까 장병들의 어머니라든가 아니면 그 네트워크 있는 부모 또 뭐 애인, 뭐 친구 또 아니면 선배 네. 뭐 이런 분들을 가지고 프로그램 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 또 그것도 한편으로, 괜찮겠네요. 예, 네, 한편으로 요즘에 뭐 예를 들어서 음식 이런 것들이 굉장히 뭐 트렌드고 화두다 그러면 네. 장병들이 어떤 음식을 만드는가 아니면 장병들이 만드는 음식 테스트를 한다든가 네. 뭐 장병들이 문화를 좀 더 깊이 있게 심층적으로 취재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그런 거를 좀 더 예. 극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어렵지만 그래도 새로운 것들을 좀 찾아내고 예. 또 새로운 소재라든가 아니면 포맷을 좀 발견해서 우리 장병들을 어떻게 하면 더 돋보이게 하고 예. 또 그런 자부심을 갖게 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예. 말씀해 주신 그 부분 정말 좋습니다. 네. 제가 제작진은 아니지만 아마 곧
새해부터는 그런 유사한 프로그램이 탄생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 이쯤에서요. 아, 함께하고 계시는 방청객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논의 중인 국방TV 대표 프로그램에 대해서요. 궁금한 점 그리고 바라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네, 준비되셨습니까? 아, 예, 예. 말씀해 주세요. 예. 본 게임을 제가 굉장히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아, 예. 네. 뭐 본 게임 통해서 뭐 많은 걸 알아가게 되는 유익한 점도 많은데 좀 아쉬운 거는 너무 과거의 무기 위주로 치중된 게 아닌가 하는 게 많아요. 근데 좀 첨단 무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주실 건가 그게 궁금합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최근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그런 무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신경을 더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첨단 무기도 사실 조금 몇 편 다 로고는 있어요. 네. 뭐 스텔스 전투기나 이런 것들도 진행은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제 제가 그 원고를 집필하면서 이제 느꼈던 부분 중에 하나는 그 과거의 무기 속에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다 보니까 사실 뭐 1차 대전, 2차 대전 거치면서의 스토리도 많고 그 무기의 개발사도 다양하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말씀대로 좀 과거 무기 쪽에 많이 포커싱이 돼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뭐 드론이나 드론봇이나 그리고 제가 요번에 체험했던 워리어 플랫폼이나 이렇게 앞으로 이제 미래의 전략 무기 쪽도 사실 계속 꾸준하게 이제 공부하고 어떤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시청자들한테 이렇게 가깝게 다가갈지는 저희도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 무기도 정말 중요합니다. 무기 역사. 그리고 최근 트렌드 되고 있고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그런 무기도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혹시 또 행군기나 북한은 지금에 대해서 궁금증 또 바라는 점 있으시면? 네네. 네, 저는 이제 행군기 애청자인데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무관님이 제게는 슬리피씨처럼 되게 스타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제 애정을 갖는 프로이다 보니까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행군기는 이제 시청자들과 가장 소통을 잘 할 수 있는 소재를 다루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군대 이야기도 좀 친근감 있게 다루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패널들끼리 그 군인들의 고민을 패널들끼리만 상의하지 않고 이제 거리에 나가서 시민들에게도 해결 방법을 물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면은 프로그램도 같이 홍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아, 역시 또 제작비가 그런 분이 그렇지만 한 번쯤 특집 뭐 이런 프로그램 만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예, 감사합니다. 너무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혹시 북한은 지금이나 매장 예. 여기에 다 들어주셨어. 지금 많이 상처받고 있어. 네, 저는 북한은 지금을 자주 즐겨보는데요. 아무래도 저는 북한 관련 정보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찾아보는 편인데 예전에 TV 조선 채널 A였나요? 거기서 이제 만나러 갑니다라는 채널을 진행했었어요. 사실상 북한 인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지역들을 많이 소개를 해주다 보니까 굉장히 강점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북한 바로 알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나러 갑니다에 비해서 사실상 강점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차별성을 어떻게 두시고 계신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네. 일단 지금 답변 해주시겠어요? 일단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북한은 지금에 이렇게 찾아서 보시는 분들도 계시다는 얘기 들으니까 좀 힘이 나는데요. 지금 보시기에는 좀 차별화가 좀 많이 되고 좀 부족한 것 같지만 저희는 이렇게 뭐 부풀리거나 재미 위주로 하지 않습니다. 북한 바로 알기라면은 정말 바로 아는 팩트 중심으로만 말씀을 드려요. 그 부분이 비록 코끼리 다리가 될지 아니면 코끼리 코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게 다 모이면 코끼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바로 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일당 백의 효과를 누린다는 걸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작비가 더 투여된다면 더 잘할 수 있다는 거는 여기 어떤 분이 계신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일당 백인 사람들이 거기에 조금만 더 하면은 굉장히 그 시너지가 많이 날 거라고 생각하고요. 더 많은 아이디어로서 더 우리 시청자들한테 잘 전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 살펴볼 프로그램은 국방TV 하면 딱 나올 것 같은 이미 앞서서 소개해드린 프로그램이죠. 주간클릭 북한은 지금과 국방뉴스입니다. 특히 북한은 지금 이 프로그램은요. 기존 TV 방송에 전문성을 탑재해서 업그레이드 시킨 후에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그 중심에
김희영 MC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너무 과찬일까요?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땐 작가분이 써주신 얘기예요. 우리 진심을 모아서 할 수 있는 대답은 아닌 것 같고요. 정말 예전에 우리가 뭐 영화 그 대종상에서 이렇게 상 받았을 때 저는 숟가락 하나만 얹었습니다라는 얘기들을 하잖아요. 이 TV 프로그램은 정말 한 사람의 힘이 아니라 스태프과 여기 있는 관객들과 시청자와 같은 제작진들이 만들어내는 거에 저희는 앞에 앉아서 그걸 전할 뿐이지 뭐 제가 있어서 된다 안 된다 뭐 약간의 역할은 있겠죠. 근데 그거 하나로 되는 거는 방송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희 전체 제작진의 힘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우리 김영 아나운서 너무 겸손하신 거 아니십니까? 어쨌든 북한은 지금 같은 프로그램은 요즘 얘기하는 가성비를 극대화한 정말 굉장히 잘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닐까 싶은 생각 거듭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국방TV의 미래로 가는 중간 지점에 있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데 교수님 제 얘기가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사실은 저희 국방TV의 어떤 존재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우리가 앞으로 우리 국가 국민의 소원은 사실 통일 아닙니까? 네. 예, 통일을 대비해서라도 국방TV가 정말 굳건하게 존재해야 되고 더 좋은 프로그램, 더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거기 중심에 북한은 지금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 프로그램 보면 아까 우리 MC께서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어떤 사실에 대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려고 그러는 그런 게 굉장히 디테일하게 보이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안정되고 좋은 프로그램이다라고 네. 말할 수 있습니다. 단지 이제 아쉬운 거는 조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자료 위주로 이제 가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뭐 현장감이라든가 이런 게 좀 많이 좀 네. 떨어지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네. 이제 차후에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보완해 나가야 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은 국방TV의 규모에 있어서 모든 프로그램 다 예산을 많이 쓸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 선택과 집중의 차원에서라도 굉장히 이 프로그램은 가성비도 높고 네. 효율성이 있는 네. 그런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이제 교수님께서 많은 조언을 해주셨기 때문에 북한은 지금이 조금 더 현장감 있는 네. 프로그램을 가끔씩은 또 만들어보는 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번에는 국방TV에서 매일 정오에 방영하는 국방 뉴스에 대해서 심도 있게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13년간 꾸준히 국방TV를 대표해온 안방마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네. 네, 정말 안방마님 같은 프로그램 아니겠습니까? 네. 네, 또 그 자리에 또 강경희 상사님 계십니다. 13년간의 국방 뉴스에 대한 역사를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마님 이미지는 아닌데 그래도 네, 국방 뉴스와 국방TV가 함께해온 13년의 네. 역사를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국방뉴스는 국방TV가 2005년 12월 1일에 개국을 했습니다. 그 개국과 함께 역사를 같이 해왔고요. 네. 그 초창기에 제가 듣기로는 지금처럼 완벽한 스튜디오가 아닌 그냥 강당에 배경천을 깔고 진행을, 뉴스 진행을 했다고 들었어요. 네. 다소 이제 열악한 환경이었는데 지금은 스튜디오가 완벽하게 갖춰진 상태입니다. 장족의 발전을 했다고 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국방뉴스 중심에는 현역 앵커들이 있습니다. 예. 초창기 2005년 12월 1일 날 1기 6명의 앵커들이 선발됐습니다. 예. 그 이후로 지금까지 8개 기수 43명의 장교와 부사관 현역 앵커들이 네. 이 자리를 거쳐갔습니다. 아, 그랬군요. 네, 그래서 저도 그 자부심을 갖고 현재 13년의 어떤 역사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이제 국방뉴스는 국방, 우리 살아있는 국방 역사와 함께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네. 2005년 12월 1일 국방TV 최초 개국방송을 시작으로 저희 국방뉴스가 시작이 됐습니다. 2007년에는 남북철도 연결 소식을 전달했었고요. 네. 네. 매년 진행되는 국군의 날 행사와 그리고 재해재난 시에 우리 장병들이 달려가는 곳, 피해 복구하는 대민지원 현장에서도 저희 국방뉴스의 활약은 빛났습니다. 예. 최근에 남북 화해 모두의 시발점인 4.27 남북정상회담 장소에도 저희 국방뉴스가 예. 함께했고요. 최근 남북 집회 공동 철수 그리고 역사적인 남북 군사 연결까지 네. 밀착 취재하면서 살아있는 국방 소식을 전달해 왔습니다. 예. 지난 13년 국방TV의 역사는 국방뉴스와 함께한다. 네. 이런 결론을 내리고 네.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괜찮겠죠? 네. 예. 현장도 정말 열심히 뛰어다니시고 네. 또 생생한 국방 또
어떤 군 이야기를 네. 잘 전달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또 그렇게 애써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교수님, 예. 멋지지 않습니까? 예. 국방TV와 국방뉴스 함께 맥을 같이 하고 있는데 어느 방송국이든 뭐 8시다, 9시다 메인 뉴스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정해야 합니다.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중요합니다. 예.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번 여기 원장님 모셔갖고 생방송으로 네. 12시로 이제 네, 국방 뉴스 자리매김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우리 지금 이제 새롭게 이제 종편도 탄생할 때 보면 뉴스에 대해서 굉장히 그 집착을 예. 하고 거기에 모든 것을 투입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아웃풋에 비해서 인풋이 어마어마한데도 네. 그만큼 그 중요시 여깁니다. 왜냐하면 네. 뉴스가 그 TV 방송사의 어떤 간판이고 얼굴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예를 들자면 KBS라든가 MBC 같은 경우는 이게 공영방송으로서의 어떤 그 잣대 이런 것들이 그걸 뉴스를 가지고 평가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만큼 네. 뉴스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여기 그 국방 뉴스는 굉장히 규모도 좀 키워야 되고 네. 예산도 좀 많이 투입해야 되고 네. 또 앞으로 새롭게 그 예를 들자면 콘텐츠 포맷이라든가 구성이라든가 네. 이런 것도 새롭게 거듭나야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제 급방 뉴스가 정으로 옮겨졌어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숨은 노력이 또 필요했는데 이 자리에는 원장님이 나와 계십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은데 원장님 괜찮겠습니까? 네. 마이크. 네, 국방홍보원장 이부고입니다. 네, 저한테까지 이렇게 기회를 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지난해에는 제가 출연진으로 나와서 국방TV 개국 관련된 그 프로를 만들었었는데 올해는 제가 일부러 방청석에 앉았습니다. 오늘 우리 그 출연진들과 우리 방청객들께서 워낙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저한테는 딱 아주 그 가슴에 꽂히는 말이 예산이 없다. 예산이 부족하다. 하여튼 네. 그거는 저만 잘하면 된다 뭐 그런 생각으로 받아들였고 국방TV의 우리 뉴스를 12시로 하게 된 것은 12시에는 우리 그 장병들이 식사를 하는 시간입니다. 네. 그래서 식사할 때 우리 뉴스를 보고 네. 한 20분 정도 뉴스를 하니까 그거를 보고 나머지는 이제 또 우리 그 부대 관련된 내용을 토의를 하고 이렇게 네. 하도록 12시로 바꾼 겁니다. 그리고 네. 그 전까지는 주로 그 12시 뉴스가 이게 이제 저녁 7시에 방영을 하다 생방송이 되다 보니까 네. 그 다음날 그 12시 뉴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뉴스를 하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네. 뉴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새로운 소식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렇게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네. 뉴스는 생생함. 그리고 시기가 중요하지 네. 않습니까? 네. 적재적소에 맞습니다. 시기를 잘 맞춰주셔야 되는데 지금 최근 몇 년간 남북관계의 급진적인 상황으로요. 속보성 뉴스도 많고요. 생중계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방뉴스 앵커로서 어려움도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 또 덕분에 그렇기 때문에 또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네. 싶습니다. 네. 네. 예, 그래서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느낀 점 그리고 앞으로 더 발전하기 위해서 뭘 하고 싶다 하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방금 전 이제 우리 교수님도 말씀하셨고 가장 뉴스의 근본적인 신속 정확한 어떤 뉴스 속보 체계가 살아있는 뉴스의 어떤 핵심이자 근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2년 전만 해도 남북이 대치되고 있는 상황에서 속보성 뉴스를 하기 위해서 생중계 대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대기하는 과정에서 프로세스나 이런 것들이 다소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제가 보완해서 보도본부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물론 이제 원장이 오시고 나서 이제 어떤 그런 정책적인 강화된 예. 부분인데 보도본부 기능을 강화함으로 인해서 어떤 속보 상황이 발생하면 보도본부에서 그거를 빠르게 TV 속보 자막으로 내보낼 것인지 생중계를 통해서 이슈화시켜서 정확하게 그 사실을 내보낼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빨라졌다라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이 지난 어떤 2, 3년간에 이루어진 어떤 결과입니다. 다만 이제 조금 더 보완을 한다면 저희가 이제 육해공 해병대와 공보 상황 시스템을 공유를 해서 네. 보다 정확하고 빠른 어떤 국방 뉴스의 어떤 핵심 신속 정확한 소식을 전달하기 예. 위해서 각군과 연계된 공보 상황 시스템을 보강을 해야 되겠다. 왜 최근에는 오보나
잘못된 추측성 보도가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 저희가 그걸 다시 대변인실이나 저희 또 국방뉴스에서도 정정보도를 한다든가 그 본질적인 내용은 이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국방인사이트에서도 많이 다뤘는데 네. 다시 한번 뭐 정리를 해서 각 군과의 연계된 공보 상황 시스템을 보강한다면 훨씬 더 우리 국방뉴스의 예. 신뢰성이 높아지고 보도 기능이 강화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해 봤습니다. 그거 꼭 실천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야 알겠습니다. 국방뉴스가 또 한층 더 네. 성장하고 업그레이드 되지 않겠습니까? 네. 국민과 알겠습니다. 군을 소통하는 유일한 또 그런 프로그램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애써주시고요. 네. 현대를 정보의 홍수시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TV와 SNS에서 수많은 뉴스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TMI, Too Much Information 이런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국방뉴스가 가져야 할 정체성 무엇인지 교수님 의견 듣고 싶습니다. 네. 예, 잘하고 있지만 또 책찍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네. 사실은 그 앞에서 제가 잠깐 언급한 것처럼 그 국방 TV가 존재하는 이유는 사실은 그 공공 서비스 예.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수 목적 방송이거든요. 네. 특히 국방 TV는 국가의 안보 상황 또 뭐 변화 과정 또는 남북 관계 문제 또 통일의 문제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국민들이 알 권리를 해소시켜줘야 예. 되거든요. 그리고 또 그런 걸 통해서 국민들의 어떤 신뢰를 받아야 되고 끊임없이 국민들과 소통을 해야 되는 네. 그게 바로 국방 TV 가져야 할 정체성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다른 방송사와의 차별화를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네. 사실은 그 차별을 어떻게 쓸 것인가는 뭐 여기 구성원들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뭐 국군의 의무를 하고 있는 지금 뭐 장병들이 어떤 감동 뉴스를 전한다든가 아니면 지금 그 밖에 어떤 다른 문제들을 더 심층적으로 다른 방송사와 달리 예. 접근을 한다든가 아니면 지금 젊은 세대들하고 소통이 지금 잘 안 되는데 젊은 세대를 위해서 뭐 카드 뉴스가 됐든 영상 뉴스가 됐든 이것을 독특하고 차별화되게 네. 그렇게 제작을 한다든가 이래서 사실은 국방 TV의 어떤 뉴스만이 가지는 어떤 차별화된 그런 뉴스 콘텐츠 예. 이 제작이 굉장히 필요할 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제 13년이 됐고요. 그렇죠. 또 이제 앞으로 또 다른 13년, 또 다른 또 20년, 뭐 30년을 우리가 내다봐야 되는데 그렇죠. 교수님께서 주신 이런 팁이 정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기도 하고 또 그거를 또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교수님 계속해서 많은 조언 주시고요. 예. 예. 또 이렇게 원장님하고 소통도 하시고 저희 제작진하고도 가끔 예. 이렇게 만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국방TV는 전쟁의 상흔을 기록하는 것으로 출발해서 국민과 군의 든든한 가교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실제 제한된 예산과 제작 환경 이런 여러 가지 제한 때문에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TV가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교수님 먼저 시작해 주시겠습니까? 예. 사실은 그 국방TV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 선진국, 그러니까 미국이라든가 아니면 독일이라든가 중국, 러시아는 이 국방TV를 갖고 있거든요. 예.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CCTV 채널 그중에 세븐이라는 채널 세븐의 한 채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아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엄청난 예산과 네. 인력을 투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앞으로 향후 통일을 대비해서 네. 또 이 국가 안보의 어떤 중요성 이런 것들이 대국민 소통을 위해서도 굉장히 진짜 많은 인력과 예. 그 예산도 투입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런 그 국방 TV가 앞으로 어떤 문제를 다룰 것인가 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많은 것 같지만 사실 네. 핵심적인 문제 보면 예를 들어서 장병들의 어떤 안보 교육 이런 거 다른 데서 다룬 데 없거든요. 네. 국방 TV만이 갖고 있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또 이게 중요한 문제고요. 그래서 국방 TV만이 가지는 앞에서 제가 제 눈을 얘기했지만 차별에 대한 그런 콘텐츠를 네.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이게 사실은 국방 TV의 어떤 과제이면서 미래의 방향이 아닐까 예.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남북 화해 시대, 평화 시대, 네. 통일 대비 국방 TV의 모습을 정말 그려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이영영 작가님도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그 안보 의식이라는 게 무슨 호국의 날에 전쟁 기념관에 가고 뭐 그림 그리기 대회하고 이런 걸로 이렇게 심어지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제 이
국방TV는 분명한 존재의 의미가 있는 거죠. 안보 의식을 스며들게 하는. 예. 그래서 저는 사실 제 개인적인 욕심인지 저희 본게임이 조금 더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도 있지만 네. 국방TV가 어떤 공공채널의 영역으로서 이렇게 좀 확장됐으면 좋겠다라는 네. 바람은 좀 있습니다. 네. 법무관님도 말씀해 주세요. 뭐 이 교수님께서 앞에 말씀하신 거에 붙여서 이제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국방TV 자체가 모든 프로그램 자체가 존재한 이유는 전문성이라고 할 겁니다. 예. 실제 이제 모든 외부 미디어에서 다루는 군에 관한 사항들은 얼핏 보면은 군 뿐만 아니라 다른 민간 영역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군에 대해서는 가끔가다 자극적인 부분을 다룰 수밖에 없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약간 그런 그렇게 다루다 보니까 좀 군에 대한 인식들이 좀 낮아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완충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국방TV가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네. 보거든요. 그래서 군에 대해서 군의 대부분의 어떤 복무의 여건이라든지 뭐 무기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양하게 알려주면서 안보에 대한 의식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전문적으로 예.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국방TV가 어떤 균형성을 맞춰주는 게 필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국방TV를 왜 봐야 될까요? 네. 아, 이게 조금은 이제 앞서갈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한데, 6.25 전쟁 때 빗발치는 총알이 이제 총알이 빗발치는 상황에서도 전쟁의 역사를 기록하기 위해 활동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예. 바로 국방부 차령대였습니다. 저희 국방홍보원의 전신이기도 한데, 네. 국방부 차령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소중한 역사를 제가 기록 유지를 하고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처럼 저희가 만약에 국방TV가 없다라는 이제 저희가 중요하다라는 포인트도 있지만 만약 없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초점을 맞춰서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군의 어떤 우리의 역사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많은 이슈들에 대한 영상 기록 책임 기관 자체가 네. 없어지는 겁니다.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갖고 저희가 좀 더 어떻게 하면은 컨텐츠를 개발을 해서 이 변화하는 흐름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네. 진정한 고민과 아주 많은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굉장히 좋은 얘기죠. 네, 우리가 잠시 좀 잊고 있던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네. 강경일 상사님께서 네. 꼭 집어주셨습니다. 네. 그게 감사합니다. 바로 국방TV가 존재하는 네.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방청객들의 의견도 이제 들어보겠습니다. 국방TV의 필요성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지. 자, 그럼 이쪽부터 시작할까요? 네. 네, 고맙습니다. 예, 말씀해 주세요. 예. 오늘 여기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진행자분들, 제작자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가웠고 또 뜨거운 국방TV에 대한 애정을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저는 필요성에 대한 얘기보다 한 가지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한국에 있는 대다수의 방송사에서 자신의 프로그램들을 평가해보는 옴부즈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국방TV에서는 오늘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이 제작되고 있다는 걸 알게 됐는데 그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들과의 소통의 방법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옴부즈만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마 우리 제작진들이 그런 고민을 좀 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게 정말 좋은 의견이십니다. 근데 또 혹시 예, 우리 또, 예.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젊은 세대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방에 대한 관심을 조금 잊고 지낼 때가 많은 편이에요. 근데 이제 국방TV 프로그램들을 좀 접하게 되면서 조금 잊고 지냈던 국방에 대한 관심이나 흥미 같은 거를 좀씩 갖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국방TV가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젊은 세대들까지 국방에 대한 관심과 그런 네 흥미를 유발시켜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도 뭐 뉴미디어 얘기 말씀 예. 많이 하셨던 것처럼 좀 젊은 세대가 좀 TV보다는 모바일을 기반으로 한 시청 행태를 많이 보이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모바일로 조금 소비할 수 있는 뭐 짧은 클립의 영상이라든지 뭐 아까 말씀하셨던 카드 뉴스라든지 예. 그런 예. 형식의 컨텐츠들을 좀 생산해 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역시 젊은이답게 트렌드를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혹시 즐겨보는 국방TV 프로그램 있으세요? 아, 저는 행군기랑 게임 즐겨봅니다. 뿌듯하시겠습니다. 네, 혹시 더 의견? 네. 그 아까 강경일 상사님께서 해주신 말씀 중에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국방부 배너에 가면 국방 뉴스 바로 알기라는 배너가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추정되는 뉴스, 그러니까 오보 뉴스나 네, 제대로 된 정보가 아닌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정확한 뉴스보다는 누가 더 빨리 뉴스를 보도하느냐가 중점이 되고 있는데 국방 뉴스가 국방 TV가 국방부 안에 있듯이 가장 먼저 누구보다 더 빨리 정확한 신속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만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국방 TV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꼭 필요하다고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방청객들 여러분들께서 다양한 의견 그리고 또 날카로운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언도 있고요. 우리 제작진들이 또 가슴 깊이 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새로운 프로그램도 제작해 보는데 많은 아이디어가 오늘 이 시간에 제공된 것 같은데요. 이제 마지막으로요. 13살을 맞은 국방TV에게 바라는 점 그리고 제작진으로 책임감이 많을 테지만 한 말씀씩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희영 아나운서께서 먼저 해주십시오. 네, 네, 제가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북한 절대 변화하리라고 저는 생각 안 했어요. 정말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변화가 되고 있잖아요. 예. 국방TV도 13년 전하고 또 이렇게 달라졌다고 하는데 아마 시청률 1위로 될 수 있는 우리 TV의 첫 번째 채널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희망이 네. 어떤 목표가 생겼습니다. 네. 더 열심히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북한은 지금을 또 이제 더 북한은 지금뿐만이 아니라 네. 행군기도 보고 게임도 네. 열심히 보고 저도 알겠습니다. 열심히 보겠습니다. 네. 네. 이 작가님 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 저는 생각이 이제 많으시죠? 네, 네. 아, 예. 책임감에 대한 이제 어딘이 나오니까 가장 어깨가 무겁고요. 네. 무엇보다 그 시청자분들의 태도의 변화에 주목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네. 이제 재핑을 해서 걸렸던 프로그램들을 시청하는 시대가 아니라 본인들이 원하는 영상물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찾아보는 그런 네. 세대이기 때문에 저희 역시 그러한 변화를 이제 같이 호흡을 하면서 거기에 발맞춰가지고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본 게임 더더욱 또 네. 생생한 프로그램으로 네, 최근 열심히. 무기도 많이 또 소개해 주시고요. 네, 네. 네. 법무관님 말씀해 주세요. 네. 저도 오늘 이제 모든 많은 분들의 의견 들으면서 많이 느꼈는데요. 네. 그중에 이제 몇 가지가 있는 게 첫 번째로 소통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려고 하는데 저희들 자체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떤 운영하는 방식을 보면 아직까지는 외부적인 소통이 특히 부족하다. 저희들 이제 군인 간에도 약간 소통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민간인들 간의 소통도 확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거에 대한 소통을 확대할 수 있는 컨텐츠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젊은 분들 입장에서는 뭐 유튜브라든지 그런 어떤 외부 매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유튜브에 접하기 이전에는 지상파에 어떤 채널이 있는지 먼저 궁금해하거든요. 네. 근데 저희들 같은 경우 아까 김영 아나운서께서 이야기하셨듯이 채널이 너무 뒤에가 있기도 하고요. 그 IPTV마다 채널이 다릅니다. 그래서 채널을 가급적 조금 예. 우리가 알게끔 고정적으로 먼저 만들어 놓고 채널을 그 고정적인 채널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컨텐츠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거. 네. 그게 좀 저희가 좀 해야 될 게 아닌가 싶고요. 끝으로는 이제 정보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가장 아쉬운 게 저희가 전문성을 갖고 있지만 저희들도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찍다 보면은 정보 제공을 가장 빨리 받을 수도 있고요. 정확한 정보 제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방홍보원이라는 곳 자체는 국방부의 하나의 부서에 해당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거나 오보가 아닌 정말 정확한 정보를 받을 수 있고 그 정확한 정보를 예. 신속하게 보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뭐 홍보 공보 체제를 통해서 협조를 할 수 있겠지만은 그에도 더 나아가서 그 해당 직접 부서하고 예. 교류를 하면서까지 직접적인 보도를 하거나 신속하게 보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네. 교수님 정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네. 결국은 저는 TV는 콘텐츠로 말한다라고 네.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은데요. 앞으로 그 국방 TV가 어떤 채널 인지도 향상을 위해서 그리고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는 그리고 또 나가서는 뭐 새로운 플랫폼 구축을 위해서 노력을 좀 해야 되고요. 예. 결국은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국민을 위해서 좋은 프로그램,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네.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결국은 미래는 콘텐츠가 힘이고 네. 콘텐츠가 미래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정말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방청객들께서도 좋은 의견 주셨고 또 이렇게 또 출연해 주셔서 많은 의견, 생각 주셨는데요. 그런 것들을 잘 담아서 또 앞으로 국방 TV가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결국은 열린 소통 그런 역할을 또 잘해주고 있지 않겠습니까? 국방 전문 채널 거기에는 무엇이 있다? 국방TV가 있다. 네, 여러분의 도움 말씀을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변화가 있기를 기대해 보면서 도움 말씀은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느덧 13년을 꾸준히 달려온 국방TV. 앞으로 더 많은 변화와 혁신을 통해 국민과 군을 연결하는 최고의 군 소통 채널로 도약하기를 기대해보면서 함께하신 국방포커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 전 아무래도 국방TV가 시대에 발맞춰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좀 더 SNS나 아니면 좀 짧은 유튜브 영상들로 많이 더 접하게 되는데요. 조금 더 젊은 세대들에게 잘 접근하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뭔가 병사들의 복지에 관한 문제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이 다뤄주시면은 군인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장병들만 하는 게 아니라 엄마들, 부모님들 이런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국방TV만의 어떤 색깔, 정체성 그런 안보관을 국민들한테 제시할 수 있는 그런 TV가 됐으면 좋겠습니다.